안녕하세요, 플럭키입니다. 오늘은 게임스 워크샵 온라인몰에서 그 한정으로 판매, 지난주 토요일부터 판매를 시작을 한 플라그 브레스런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요거는 오늘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주문은, 요거는 이제 프리오더라서 다른 거랑 같이 주문하면서 발송은 딱 프리오더 되는, 프리오더에서 일반 판매로 바뀌는 그날 바로 배송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 16일날 출발을 했으니까 토요일날 발송을 해서 뭐 월요일날부터 온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10 며칠이죠? 16일에서 17, 18일 18일날 배송돼서 오늘 도착했으니까 딱 일주일 만에 들어온 거고, 금요일날 연락이 왔어요. 세관에 들어왔다고. 그래서 뭐다 계산하고 오늘 배송이 왔는데, 처음에 GW 샵에서는 저도 주문을 처음 하는 거라 주소가 다 제대로 적혀 있거든요. 제 연락처만 없을 뿐이지 주소가 다 제대로 적혀 있는데, 이제 배송기사분이 번지밖에 찍혀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와서 봤더니 다, 되게 힘들다는 식으로, 이게 뭐 너무, 뭐 연락처도 없고 주소도 끝까지 안 적혀 있어서 좀, 저희가 좀 고생 좀 했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막상 딱 받아보니까 주소 다 나와 있고, 주소가 대신 이제 그게 바뀌어 있었어요. 우리 쓰는 식으로. 그냥 제 주소랑 그 빌라, 동호수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원래 외국에서는 이렇게 거꾸로 쓰잖아요. 집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번지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데, 이제 거기서 이제 요거를 바꿔서 적어놨더라고요. 뭐 우리 편의성을 위한 건지 그건 저도 잘 모르겠는데, 주소가 제대로 찍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잘못 찍혔다고 그래서 뭐 하여튼 좀 말이 좀 길어졌어요, 아저씨하고. 그래서 오늘 뭐 무사하게 제대로 도착을 했는데, 저는 로얄 메일로 올줄 알았는데 그 다른 하여튼 특급 배송으로 와갖고 빨리 온거 같고, 박스도 제대로 오긴 왔어요. 다른 제품이 이제 좀 떨어져서 구석탱이에 찍힘이 있긴 한데, 그거 뭐별 문제 될거 아니니까 좀 배송도 빠르고, 뭐 스탠다드로 주문해서 그냥 배송비도 안 들고 주문했는데 배송도 빠르고 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워해머 광장에다가 자유 게시판에다 글을 올리긴 했는데, 해외 주문자들은 그다 달러화로 결제를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받고선 계산을 대강 해보니까 파운드화로 주문해서 배대지로 하는 게 훨씬 난것 같더라고요. 그게 좀 제가 주문한 금액에서 대충 대강 계산을 해봐도 한 5만 원 정도 세이브가 되고, 만약에 그게 이뭐 파운드화로 주문하면 이중 환전이 돼서 뭐좀 수수료를 더 낸다 하더라도 얼마 차이 안 나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봤을 땐 배대지로 하는 게 훨씬 더 싸게 먹히더라고요. 계산, 그냥 뭐 단순 계산이긴 하지만 배대지가 훨씬 싼것 같아서, 다음에 혹시 주문하게 될게 있으면은 한번 배대지로 한번 주문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뭐 한정판이 뭐 이렇게 자주 나오는 게 아니니까, 거기서 뭐웹 익스클루시브라고 하더라도 오크타운에서 이렇게 파는 게몇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그런 것까지는 주문할 필요는 없고, 이런 거, 이게 모르겠어요. 오크타운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겠는데, 그냥 크게 웹 익스클루시브로 돼 있어서 그냥 주문을 해봤는데, 만약에 뭐 오크타운에 들어오면 그걸로 사는 게 훨씬 더싼거 같고, 저는 이거 말고 이제 코덱스 프라이머리스 에디션을 사고 싶어서 그거 주문하는 김에 이제 이거 같이 주문한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들어오면은 그냥 오크타운에서 구매하시는 게더쌀거 같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해외에서 직구를 하시는데 가급적이면 달러보다 그냥 파운드로 해서 배대지 끼고 주문하신 게좀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겪어보니까. 그러면은 일단 더 플러그 브레스런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뷰라기보다 그냥 언박싱이죠. 뭐 뒤에, 요게 뒷면이에요. 보니까 요게 뒷면인데 뒷면에 이렇게 나와 있고, 이렇게 앞면에는 요런 그 뭐죠? 이거 데스가드의 문양이라고 해야 되나? 요게 나와 있네요. 근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그 표식으로만 봤을 때는 그렇게 멋지다는 생각 안 하는데, 이렇게 그림으로 보니까 좀 색다르네요, 그림으로 봤을 때는. 이거 박스도 그냥 평범하고, 이거 뒤에 이제 오픈하기 편하니까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게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이게 이제 플러그 마린이 이게 포함이 돼서 다음에 이것도 10인 그거 나오지 않을까요? 10인 분대로? 저 뭐야, 지금 터미네이터까지만 나왔는데 아직 이거 안 나왔잖아요. 플러그 마린이 뭐그 다크 임페리움에 있는 걸로 끝날 것 같진 않고, 그걸로만 끝날 것 같지 않고 더 추가로 나올 텐데, 이게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건지 그걸 모르겠어요.
왠지 이것도 포함되고, 대신 이제 거기는 뭐, 그게, 그 안에, 여기 안에 들어있는 건뭐 없을 것 같은데. 그냥, 간단하네요. 엽서도. 이상하게 여기는 항상 주문하면 박스 안에 이렇게 먼지가 있는지 모르겠어. 그냥 설명서도 이렇게 같이 들어있고. 설명서. 조그맣게 들어있네요. 일단 보고, 나중에 보고. 그냥 부클렛. 뭐, 큰게 아니었네요. 대단한 그런 건 아니었네. 저는, 아, 이렇게 스케치를 하고 하나 보네요. 저는 책자라서 되게 큰 책자인 줄 알았는데, 참, 이번에, 아, 데스가드, 저는 프라이머리스 마린만 사고 끝날 줄 알았는데, 아, 이게 데스가드가 되게 이쁜 것 같아요. 디자인이. 그러니까 전 이게 어떤 점에서 매력을 느끼냐면, 마린 같은 경우에는 쿼드하면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똑같이 생겼는데 그냥 이총 들고 있는 자세만 다르다거나 뭐 그런 건데, 데스가드는 한 마리 한 마리가 다 다르게 생기니까 되게 좀 그게 되게 매력이 끌리는 것 같아요. 비슷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늘어놓으면 되게 이쁠 것 같고. 아, 이렇게 나와 있네. 페인팅 가이드도. 이것도 거기랑 페인팅 앱 그거랑 맞는지 모르겠네. 한번 나중에 뭐 이것도 한번 봐야겠네. 아, 이런 조그만 소책자 하나 들어있고. 책자라기도 좀 그러네요. 아, 이렇게. 이거, 뭐죠? 써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거 한 3개? 이렇게 들어있네요. 플래그 마린. 폭스워커. 네, 모탈이요. 아, 요런 거 3개 들어있고. 그다음에 이제 한정 적으니까 박스도 이런 식으로 해서. 아, 원래 여기 이렇게 들어있는 건데 이게 보다 빠졌나 봐요. 아니면 제가 아까 들어서 빠진 건지. 패드도 이렇게 뺄수 있긴 한데. 이렇게 3개 들어있고, 베이스는 여기 이렇게 붙어있네요. 베이스는 뭐별 그건 없네요. 포장이나 좀 잘해주지. 근데 모양이, 아, 요건 이렇게 돼 있네요. 전신에다가 팔 따로 이렇게 따로 돼 있고, 분할을 이런 식으로 해놨군요. 팩, 요건 이렇게 생겼고. 따로 뭐 특이한 점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아, 이게 좀 뭐라 그래야 되지? 따로 이렇게 스프로로 나온 거 봐서는 이게 뭐 시민 스쿼드 이런 데 들어갈 것 같지는 않긴 한데 모르겠네요. 일단 뭐 한정판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한정판이라는 건지 아니면 엽서랑 책자를 껴줬기 때문에 한정판이라는 건지 그걸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참 분할 방식이 되게 특이해요. 이게 머리랑 왼팔이랑 붙어 있고, 이거 뒤에 백팩 따로 있고, 아, 이게 같이 돼 있네요. 그리고 이거 뭐지? 아, 이게 뒷면이에요, 뒤. 야, 백팩 꽂는데. 그다음에 여기 다리하고, 이게 어디지? 아, 오른다리하고 오른팔이네. 오른다리하고 오른팔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고. 몸통이고. 참, 아, 특이하게 해놨네. 어떻게 이런 식으로 분할을 해놨는지. 참, 요것도 한번 보면, 아, 요것도 이런 식으로. 이건 아예 왼쪽 다리랑 등짝이랑 이렇게 머리까지 하나로 딱 해놓고, 백팩 따로. 그다음에 여기 또 왼쪽, 아, 오른쪽 다리랑 오른쪽 팔 같이 있고, 그리고 가슴하고 왼팔하고. 참, 분할을 참 특이하게 해놨어요. 이게 이렇게 해야지 그죠? 최소화하면서 좀잘 뽑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구성으로 해놓은 거라. 이거 진짜 볼 때마다 진짜 놀라운 것 같아요. 특이하기도 하고. 이런 플라스틱 모델의 인젝션 키트에
금형으로 뽑아내는 건데 이렇게 한다는 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볼 때마다. 아무래도 이게 이렇게 스프로로 따로 나온 거 봐서는 진짜 이거 한정인가? 전 이게 포함이 될것 같진 않은데. 왜그 다른 아니면은 개별 키스로 나올 수도 있을까요? 이게 개별 키스로 하면은 이걸 모르겠네요. 이거 예상을 못하겠네. 네, 뭐별 특이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조립하는 방법이나 이런 거는 그냥 런너 그대로 가는 것 같고. 아, 이렇게 이름이 하나 있네요. 브라이트 스토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 이제 게임에서 능력치 이렇게 나와 있고. 이거는 제가 지금 코덱스가 없어갖고 전 모르겠어요. 한번 그거 봐야 되는데, 코덱스 주문한 게 저는 이제 다음 주, 야 이번 주구나. 이번 주한 수요일이나 목요일날, 수요일날 발송하니까 목요일날 오겠네요. 수요일날 근데 발송이 되나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추석 연휴라서 그것 때문에 계속 배송이 뭐지? 보통 한 수요일 전까지만 받던가 수요일까지만 받던가 그런 것 같은데, 오크타임 공지 올라오는 거 보면은 발송한다고 그러는 거 봐서는 거기는 그런 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물이 있네요. 요거는 나중에 전 코덱스 오면 한번 그거랑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다른 쪽이니까 이렇게 돼 있고, 특이하게 이쪽 책자에 이렇게 도색 가이드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식으로. 근데 진짜 색칠을 되게 잘하는 것 같긴 해요. 그죠? 진짜 확실히 프로팀이라서 그런지 색칠도 잘하고. 데스가드 색상도 저 개인적으로 사실 녹색을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데스가드는 볼 때마다 되게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예전에 그 예전 데스가드 색상 있잖아요. 약간 상아색 같은 거. 전그 색도 좋아하긴 하는데, 그 색도 이쁜 것 같고, 이것도 이쁜 것 같고. 근데 아직 그거 장르를 그렇게 많이 보질 못해서, 중간중간에 만드신 분이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처럼 이렇게 잘 만든 장르를 보질 못해서 어떤 게더 어울리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참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일단 뭐 이렇게 보니까 이것도 별로 그렇게 특이한 그런 건 없네요. 그냥 한정판인데 이게 요걸로만 나올지 아니면은 다른 것도 같이 해서 나올지 그걸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단독 스프로로 나온 걸로 봐서는 또 다른 걸로 나올 것 같진 않고,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궁금하네요. 저는 사실 이거 말고 뭐죠? 사실 플라그 마린이 좀더 나와야 될것 같긴 한데, 저도 그게 그 코덱스가 없어갖고 뭐 많이 풀리긴 했는데 그걸 봐도 그렇게 제대로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저도 코덱스 보면서, 예전에 그때 한번 겪었거든요. 그 스페이스 마린 코덱스가 나왔을 때 안에 있는 그 내용이 보면은 이제 미리 발매될 걸 대강 알겠더라고요. 저는 그걸 잘 몰랐었거든요. 그냥 자세히 좀 봤어야 되는데, 뭐 나중에 보니까 이제 인셉터 그거 헬멧 들어간 거 나오는 것도 그거 보고 알았고. 그나마 데스가드 지금 많이 뭐그 내용이 유출돼서 그 사진 보면은 많이 찾을 수는 있는데, 중간에 또 뭐가 나올지 되게 궁금하긴 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폭스워커도 따로 나와야 되지 않나요? 폭스워커도 10마리 들어있는 거 따로 나와야 될것 같고, 어차피 저 다크 임페리움에 있는 거 사서 쓸수 없으니까 폭스워커도 10마리 들어있는 거 나와야 될 거고, 플레이그 마린도 10마리가 들어있는 게 나와야 될 건데, 거기는 일단 그 다크 임페리움에 몇개 들어있죠? 다크 임페리움에 7개인가? 7개. 아, 그러면 이거 3개랑 같이 해서 10개로 나올 수도 있겠네요. 잘하면.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전 되게 사실 궁금하긴 한데, 제가 그 유출된 사진을 이렇게 봐도 따로 뭐 이제 나올 게 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한정판이라는 게 그냥 엽서가 들어가서, 엽서랑 그 책자가 들어가서 한정판인 건지, 아니면 이그 스프루 자체가 한정판인 건지 그걸 몰라서
만약에 이거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6개인지 7개인지 기억이 안 나네요. 만약에 7개가 들어가 있으면 3개 합쳐서 한 스쿼드가 되니까 그렇게 해서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좀 궁금하네요. 일단 이번 주 프리오더는 아니니까 다음 주 프리오더를 한번 봐야지 알것 같은데요. 다음 주에 어떤 프리오더 품목이 뜰지. 아, 다음 주에 뭐 차량 지금 차량 조그만 거그 차량인가요? 조그만 거 하나 안 나온 것 같은데 그건 제가 이름을 몰라서 그거 안 나온 것 같고 나오게 되면 그거 폭스워커 그 다음에 플레이그 마린 10마리 들어있는 스쿼드 이렇게 나와야 될것 같은데 좀 궁금하네요. 그거는 나중에 한번 다음 주 공지가 뜨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그 한정판으로 익스클루시브로 나온 플라그 브레스라는 리뷰를 한번 해봤고요. 오늘 리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